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은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킨도 조이는 사부작 아주 잘 까재꼈었죠. 아주 운 좋은 날도 있었고 아주 운 안 좋아가지고 중복만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또 중복이고 또 중복이고 또 중복이고 또 중복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꼭꼭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킨도조이는 하시면서 왜 서프라이즈 에그는 안 하시나요? 맞습니다. 제가 킨도조이는 했는데도 서프라이즈 에그는 전혀 단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제가 영국에 촬영을 갔을 때 거기 마트에 들렸더니 역시나 서프라이즈 에그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서프라이즈 에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프라이즈 에그를 구하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이걸 해외 배송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 또 배송이 오면은 막 깨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서프라이즈 에그가 마트에 널리고 널렸더라고요. 심지어 가격이 두 개에 한 2천원 정도에 아주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와, 싸다. 이 친구가 어떤 시리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서프라이즈 에그를 오늘 까재껴가지고 어떤 장난감들이 나오지 아주 사부작 깔끔하게 야무딱지게 후비적 아브라카다브라 까재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까재껴보도록 하죠. 출출출출출 출발. 아, 이거 진짜 한 번만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 요 느낌입니다. 이제 키노조이랑 깔 때랑 또 느낌이 다르죠. 이 쇠떼기를 여기 까재끼면은 이렇게 초코 알맹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짜잔, 아주 달걀 모양 그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초콜릿이 들어있었고요. 자, 그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시원하게 개봉봐. 오, 너무 귀엽다. 노랑색 이렇게 통이 들어있습니다. 와, 어떻게 하는 거야? 오, 됐다. 쭈루쭈루쭈루. 우와, 뭐 이상하게 납작하게 생긴 개구리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 이 개구리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뒤에 뒤통수를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망했다. 자, 두 번째 킨더 에그. 아우, 조금 재밌는 거 좀 나와야지. 처음 까는 건데. 아, 개구리가 뭡니까 개구리가. 개구막통. 짜잔짠짠 짜잔. 뿅. 아, 이건 그래도 퀄리티가 조금 있네.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트랙을 여러 가지를 모으면은 이런 식으로 긴 트랙도 만들 수가 있나 봐요. 와, 일단 저는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짜잔 짜잔. 오, 이 속도가 느려 보이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망했다. 자, 세 번째 서프라이즈 에그 개봉. 박다. 짜자잔 짜잔. 뿅.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자, 이렇게 자동차하고 트랙이 또 나왔습니다. 아, 이게 그 E 시리즈인가 보네. 이 트랙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시리즈인 것 같아요. 아까 거에다 연결시켜야지. 이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만큼이나 연결이 됐습니다. 와, 이거 진짜 모으면 엄청 길게도 만들 수 있겠다. 아, 좀 제대로 된 거 좀 나와라. 꿀잼 장난감 이런 거. 차라리 자동차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트랙을 좀 길게 만들 수 있게 하던가. 자, 네 번째 서프라이즈 에그 개봉. 짜르르르. 아, 뭐야. 야, 이번에 이거 나왔습니다. 사자인데 이게 매물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사자인가 봐요. 이거 보세요, 뼈다구를 이렇게 입에다 물고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이런 건 괜찮죠 여러분들. 야, 너 사자가 왜 이렇게 귀엽냐. 자, 대망의 마지막 킨더조이입니다. 와, 이거 좀 재밌는 거 좀 나오지. 이거 완전 킨더조이 이거 원래 그거보다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자, 다섯 번째 서프라이즈 에그 개봉. 빠밤빠밤. 뿅. 와우. 이게 뭐지요 여러분들? 이게?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뒤에 천초가리가 달려있고 앞에 무슨 상어 모양으로 상어 얼굴로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멋있게 재어있는데 이게 팔찌네 팔찌. 짜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팔찌로 애용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아이템입니다. 오, 이거는 좀 멋있긴 한데 망했다.